청주권 소각장 증설 문제가 지역사회 반발을 넘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 주민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세 배나 큰 소각장이 소리 없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성남 오창읍 주민 200여 명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한 바퀴 하는 것조차도 나를 잡아서 해야 되는 이런 시국인데 오창에 무슨 생각으로 소각장을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에서 다 태우는지. 이미 환경부 조사로 대기질 최악의 지역으로 오명을 쓴 상황에서 소각장 추가 증설은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암물질 배출하는 소각장 신설을 당장 철회하라. 정치권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오창이 지역구인 변재일 의원은 인구 밀집 지역인 오창 과학산업단지까지 포함해 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주 시민들, 지역 주민들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소각장 건립에 관련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물어볼 예정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 반대 추진위는 2만여 명의 반대 서명서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에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호소했습니다. 미세먼지 오명 도시에서 소각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